같은 능력을 가지고 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만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들은 곧잘 그 원인을 운으로 돌리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바라고 원하는 바가 얼마나 크고 높으며 깊고 뜨거운가? 바로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단 하나의 요인이다. 6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회사를 세웠던 나 역시 부스 사람들과 같은 고민에 휩싸였다. 왜 나라는 인간은 이리도 운이 없을까? 때때로 신의 멱살을 부여잡고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이런 것이냐고 묻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물어야 할 대상은 신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넘쳐 흐를 듯한 뜨거운 열의로 진지하게 임했는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였는가? 90이라는 세월을 경영자로 살아오며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 한 가지뿐이다. 인생은 마음에 그린대로 되고 강렬하게 바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이제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물을 차례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생생히 그리고 강렬히 바라며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상상은 당신의 운명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이나모리 가즈오님이 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님은 첨단 전자부품 제조업체 교세라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CEO이며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아끼고 절약하고 투자해서 번듯한 집도 마련하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자유롭게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미래를 상상하고 웃음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면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내가 죽을 때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자는 이 책에서 어떻게 해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90년을 살면서 깨달은 지혜를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동적이기까지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님의 책은 곁에 두고 두고두고 읽어야 할 책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꿈과 목표를 이루는 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1.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2.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한 단순한 원리 원칙. 3. 진리를 깨닫는 법. 4.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우주의 법칙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정말 꿈을 이루어 성공하고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 내용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가장 근원적인 이 물음에 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갈고 닦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살아가는 동안 욕망 때문에 방황하고 휘청이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물의 본성이다. 인간이란 그대로 내버려두면 재산과 지위 그리고 명예를 탐하느라 한없이 쾌락에 빠져드는 존재이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면 안 되고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돈도 필요하다. 입신양명을 바라는 마음 역시 삶의 원동력이 되므로 이러한 욕망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러한 욕망은 어디까지나 현세에 한정된 것이며 욕심을 부려 양껏 손에 넣는다 해도 어느 것 하나 저 세상으로 가져가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이 세상에서 다 청산해야 한다. 그 중에서 단 하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이 아닐까? 죽음을 맞이할 때는 현세에서 이룩한 지위와 명예는 물론이고 재산도 모두 버린 채 오로지 영혼만 가지고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질문에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라고,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숭고한 영혼을 지닌 채 죽어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수없이 많은 고난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속세에서 행복과 불행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숨이 닿는 그날까지 지칠 줄 모르고 치열하게 살아간다. 인간이라면 그 과정 자체를 수련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한 도구로서 인성을 기르고 정신을 수양해 이 세상에 찾아왔을 때보다 높은 차원의 영혼을 지니고 떠나야 할 것이다. 나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으로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숭고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가치 있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라. 그 끊임없는 작업 속에서 견실한 자세로 겸허하게 수행의 길을 걸어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즐거운 일보다 괴로운 일이 더 많기 마련이다.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신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세상이 나를 힘겹게 할수록 이 역경은 마음과 혼을 갈고 닦기 위한 시련이라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길 바란다. 고난은 인격을 단단히 연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한정된 인생을 진정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세는 인간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 주어진 기간이자 영혼을 갈고 닦기 위해 존재하는 수양의 장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와 인생의 가치는 마음을 수양하고 영혼을 연마하는 데 있다. 이 단순한 원리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지침으로 나만 돈을 벌면 그만이라는 식의 자기중심적 사고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재능이 넘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탓에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엇나가기가 쉽다.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날수록 그 우수한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나침반이 필요하다. 그 지침이 되는 기준이 이념과 사상, 즉 철학이다. 철학이 부족하고 인격이 미숙하면 제 아무리 재능이 차고 넘치더라도 재능은 있지만 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마련이며 뛰어난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펼치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기 십상이다. 인격은 성격 더하기 철학이라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성격에 성장 이후 인생을 걷는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철학이 어우러져 인격이 형성된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과 후천적으로 학습한 철학이 합쳐져 인격, 즉 마음의 품격이 되는 것이다. 결국 어떤 철학을 토대 삼아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 철학이라는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인격이라는 나무의 굴기가 굵고 곧게 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철학이 필요할까? 그 기준을 한마디로 짚어보면 인간으로서 올바른가 아닌가이다. 나는 27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교세라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경영에 관해서는 완전히 초짜여서 관련된 지식도 경험도 없었기에 대체 어떻게 해야 경영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나는 고민 끝에 일단 인간으로서 옳은 것을 올바르게 지켜나가자고 마음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꼽아보면 거짓말하지 않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정직하게 행동하기, 욕심 부리지 않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기 등의 지침들이었다. 결코 거창하지 않으면서도 어릴 때 부모와 선생님에게 한 번쯤 배웠을,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망각하고 살기 쉬운 기본적이고 단순한 도덕 규범을 경영 지침이라 인식하고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경영에는 무지했지만 세상에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덕과 윤리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서 좋은 결과를 얻을 리는 절대 없다는 단순한 사실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올바른 일을 추구한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유를 찾는다면 단지 그뿐이다. 인간으로서 잘못되지 않았는가? 근본적인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나는 이 기준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신념으로서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지켜온 지혜의 결정체이며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중심축이다. 요즘 사람들은 일찍이 생활 속에서 찾은 수많은 지혜를 고리타분하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편리만 추구한 나머지 윤리와 도덕을 비롯해 잃어서는 안 될 수많은 가치를 잊고 살아간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원리 원칙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 비로소 소중한 지혜를 되찾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와, 참 경영을 이렇게 단순한 도덕적인 원칙으로 했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3. 열심히 일하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인격을 수양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수행법의 하나로서 정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정진이란 열심히 일하는 것, 견눈질하지 않고 지금 내게 부여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이다. 나는 그러한 삶을 유지하는 자세야말로 우리 마음을 수양하고 인격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을 생활에 필요한 양식과 보수를 얻는 수단 정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최대한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며 나머지 시간은 취미와 여가에 쏟아야 풍요롭고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 중에는 일을 마치 필요악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노동은 인간에게 매우 심원하고 숭고하며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닌 행위이다. 노동에는 욕망을 이겨내고 마음을 수양하면서 인격을 길러나가는 효과가 있다. 단순히 생계에 필요한 양식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연마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렇기에 날마다 자신의 일에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인간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인격을 높이는 고귀한 수행이다. 이처럼 한 가지 일에 끊임없이 전념해온 사람, 끊임없이 열심히 일해온 사람은 하루하루 정진하면서 저절로 정신력이 단련되고 깊이 있는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일하는 행위의 존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마음을 갈고 닦는다고 하면 얼핏 종교적인 수행처럼 들리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온 마음을 담아 애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신 앞에 놓인 일에 몰두해 지혜를 짜내고 노력을 거듭해 나가라. 이는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 지금이라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과도 같다. 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사원들에게 하루하루를 정말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허투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아내는 자세, 우직할 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자세는 평범한 인간도 비범한 인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분야에서 명장이라 불리는 달인들도 분명 그러한 여정을 걸어왔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4.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우주의 법칙.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고 행복이라는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나는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한다. 인생과 일의 결과는 사고방식 곱하기 열의 곱하기 능력. 인생과 일의 결과는 이 세 가지 요소의 곱셈으로 얻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덧셈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능력은 재능이나 지능으로 바꿔 말할 수 있으며 대개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질을 의미한다. 건강이나 운동신경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열의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하는 마음이며 이는 자신의 의사로 조절할 수 있는 후천적인 요소이다. 곱셈으로 이루어진 등식이니만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열의가 없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반대로 능력이 없어도 이를 일찍이 깨닫고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남들보다 더 노력한다면 선천적인 능력을 타고난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인 사고방식은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데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방식이라고 말하면 다소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마음가짐이나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에 새겨온 철학, 이념, 사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고방식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그것의 0.2 이하의 마이너스 점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방식은 플러스 100점부터 마이너스 100점까지 점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능력과 열의를 충분히 갖추었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요소가 마이너스라면 아무리 곱셈을 해도 마이너스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플러스 방향의 사고방식은 어떤 것일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좋은 마음이라 여기는 사고방식을 떠올리면 된다. 항상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과 발맞추는 협조적인 마음, 밝고 긍정적인 마음, 선의를 품고 배려심이 있으며 자상한 마음, 노력을 아끼지 않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기적이지 않으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마음이다. 이 모든 마음가짐과 자세는 누구나 알고 있을 가치관이며 초등학교 교실에 표어로 걸려있을 법한 보편적인 윤리관이다. 그만큼 경시해서는 안 되며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온몸으로 받아들여 몸소 실천해야 한다. 5. 인생은 마음에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선하고 좋은 마음을 잊지 말고 자신이 지닌 능력을 발휘하며 항상 열정을 쏟아라. 그것이 인생에서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비결이자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왕도이다. 이는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불교에는 사념이 업을 만든다는 가르침이 있다. 업은 카르마라고도 하며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생각한 것이 원인이 되고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며 그 상념에 나쁜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적극적인 사고를 강조한 철학자 나카무라 덴푸도 같은 이유를 들어 절대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인생은 마음에 그리는 대로 되고 강렬하게 바라면 현실로 나타난다. 라는 우주의 법칙을 단단히 마음에 새겨라. 누군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미신적 생각이라고 치부하며 가벼이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카르마는 내가 평생 동안 겪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확신한 이 우주의 절대 법칙이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생이 열린다. 반대로 옳지 않은 사고를 지니면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다. 우주에는 그러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당장 결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뜻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20년이나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놓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인생은 자신이 마음에 그린 대로 펼쳐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녀라. 이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깨끗한 마음, 즉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라는 이타적인 가치관은 본래 우주가 갖고 있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우주에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올바르게 하고 진화, 발전시키려는 힘이 존재한다. 이를 우주의 의지라고 해도 좋다. 이 우주의 의지가 만드는 흐름에 잘 어우러지면 인생에서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 반면에 이 흐름과 반대되는 인생에는 몰락과 쇠퇴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항상 좋게 하려는 이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우주의 흐름에 맞추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에 반해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오로지 자신만 이득을 보겠다는 사리사욕의 마음을 갖는다면 인생은 점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 자, 드디어 1장 생각을 실현시켜라입니다. 여기서는 꿈과 목표를 이루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갖고 큰 뜻을 품고서 간절히 원하라. 마음의 힘을 잘 활용하여 인생과 일에서 커다란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그 토대가 되는 큰 꿈을 그려야 한다. 물론 혹자는 이 말을 들으면 매일 살아가기도 벅찬데 꿈이니 희망이니 무슨 속편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며 비아냥거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그려나가는 사람은 어김없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큰 꿈과 소망을 갖고 있다. 나 역시 젊을 때 품었던 원대한 꿈이 원동력이 되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교세라를 막 창업했을 때부터 나는 이 회사를 세계 최고의 세라믹 회사로 키우고 싶다는 큰 뜻을 품었고 직원들에게도 항상 그 말을 강조했다. 물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확실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분수도 모르는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회의할 때는 물론 가볍게 침묵을 다질 때도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내 꿈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나의 마음은 어느새 모든 직원의 마음이 되었고 그 마음이 모여 끝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작은 소망이든 원대한 꿈이든 생각하고 바라지 않으면 영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고 싶다고 간절하게 바란 것만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염원이 잠재의식에 파고들 때까지 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행위 중 하나이며 실제로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나칠 정도로 큰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 꿈이 크면 클수록 실현되기까지의 거리는 멀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꿈이 이루어진 모습과 그러기 위한 과정을 몇 번이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눈앞에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그려내면 차츰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러다 보면 평범한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꿈으로 한 발짝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길을 걸을 때, 차를 마시면서 멍하니 생각에 잠겼을 때, 친구와 담소를 나눌 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법한 평범한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마리가 느닷없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누군가는 거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는가 하면 누군가는 멍하니 지나쳐버린다. 그 차이는 평소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많지만 그 장면에서 만유인력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뉴턴뿐이지 않은가. 이는 뉴턴이 그의 잠재의식에 스며들 만큼 강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의 계시, 즉 창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영감이란 그렇게 강한 소망을 품은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마련이다. 무릇 인간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꿈을 이야기하고 밝은 미래를 그리며 살고 싶어한다. 꿈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창조나 성공을 이룰 리 없으며 인간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한다. 꿈을 그리고 창의적인 연구를 계속하며 한결같이 노력해야만 인격을 기를 수 있다. 꿈과 소망은 인간이 더 나은 존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자 성공하는 인생을 만드는 디딤돌임을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 너무나 주옥 같은 말들이라서 제가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끝까지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장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자나깨나 강렬하게 계속 생각하라. 마음이 부르지 않으면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며 성공도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강렬하고 절실하게 원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하면 그 생각이 기점이 되어 종래에는 반드시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어 있다. 누구의 인생이든 그 사람이 마음에 그린 대로 되기 마련이다. 원하는 마음은 씨앗이며 인생이라는 뜰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최초의 요인이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단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면 그저 생각하고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엄청나게 절실히 원해야 한다. 막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중간한 수준이 아니라 강렬한 염원으로 24시간 자나깨나 그 일만 생각하고 원하는 정도여야 한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한 가지의 바람으로 가득 채워 내 몸속에 피가 아니라 그 염원이 흐르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 정도로 일편단심, 간절히 생각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목표한 일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다. 같은 능력을 지니고 같은 노력을 쏟아도 한쪽은 성공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사람들은 이 차이를 운이나 재수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만 실은 소망의 크기, 높이, 깊이, 열기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면 성공의 비결이 고작 그것일 리 없다라고 코웃음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연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자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생각하고 거듭 생각해 종국에는 염원이 잠재의식에까지 스며들 정도여야 한다. 이는 결코 고작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생각해서는 가능한 일도 불가능해진다. 진심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일단 강렬하게 염원하고 절실히 바라는 마음부터 품어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먼저 광기로 보일 만큼의 절실한 바람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것이 인생에서나 경영에서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7. 꿈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이는가?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면 가장 먼저 절실히 바라고 강렬하게 원해야 한다. 그다지 과학적인 말이 아니기에 이 말을 단순히 정신론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면 실제로 결말이 보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품어라. 더 나아가 그것을 실현해가는 과정을 머릿속에서 진지하게 그려보며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야 한다. 장기를 둘 때 수를 몇만 가지나 생각해 보듯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모의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보를 그렸다가 수정하듯이 계획을 계속 다듬어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고 생각하고 연마하는 과정을 집요하게 반복하다 보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마치 언젠가 한번 가본 것처럼 선명히 보이게 된다. 처음에는 꿈에 지나지 않았던 일이 차츰 현실로 보이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나중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게 된다. 원하는 일을 해낸 상황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장면이 흑백으로 보인다면 아직 불충분한 상태로 연마를 거듭하다 보면 더욱 현실에 가깝게 컬러로 보이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스포츠에서 말하는 이미지 트레이닝과도 비슷한데 이미지도 농도 짙게 응축시키면 현실의 결정체로 보이게 된다. 그러한 완성형이 보이는 수준까지 원하는 것을 강렬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몰두하지 않으면 창조적인 일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은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자기계발서적을 보이면 그냥 이미지를 생생하게 선명하게 그리라고 하는데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거를 이루는 과정까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저의 꿈을 생생하게 그려봐야겠습니다. 8. 미래 진행형으로 생각하라.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굳게 믿는 사람이다. 단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이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능력을 일컫는다. 단지 지금 가진 능력만으로 가부를 판단한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역경을 뛰어넘는 일을 어떻게 해낸단 말인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현재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스스로에게 부여해 미래의 한순간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라. 이때 필요한 것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게 그 불씨를 계속 지피는 일이다. 그것이 성공과 성취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능력 또한 크게 키울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이란 무한하구나. 언뜻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라도 꿋꿋이 열정을 다해 매진하는 자세로 노력하다 보면 결국엔 이룰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신을 성장하게 만들고 때로는 숨어있던 엄청난 잠재력을 깨워 능력을 꽃피우게 된다. 그러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없을 뿐 미래의 자신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이처럼 미래 진행형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안에는 아직 발휘하지 않은 능력이 잠들어 있다고 굳게 믿어야 한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능력치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 진행형으로 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거나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모든 능력과 노력을 쏟아붓는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능하다며 수락한 시점에서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신이 손을 내밀어 줄 때까지 필사적으로 매진하면 무모하게 일을 맡은 거짓은 실적이라는 진실을 낳는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다. 언제나 자신의 능력은 미래 진행형이라 생각하며 일을 해온 것이다. 즉 이 앞에 수주를 따올 때 자신의 회사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계속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능력을 키우니까 다 이뤘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9. 하루하루를 거북이 걸음으로. 극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인간의 능력이 왜 평소에는 잠들어 있는 것일까? 이는 초능력과도 같은 힘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기능이 평소에는 꺼져 있기 때문이며 이 스위치가 켜지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스위치를 켜려면 플러스 방향의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자세 등 긍정적인 마음과 영혼이 필요하다고 한다. 생각과 마음의 힘이 우리에게 더 넓은 세계를 열어준다는 사실이 유전자의 영역에서도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인간이 머릿속에서 하고 싶다거나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유전자학의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인간의 능력 범위 안에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바라는 일은 각자의 내면에 잠재한 마음으로 생각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성취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단 목표를 높게 가지되 이를 실현해내려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누군가는 이룬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달성하기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세라가 아직 동네의 작은 공장이었을 무렵부터 나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직원들에게 나는 꼭 교세라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겠다라고 수없이 호언장담했다. 그때의 교세라로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말이었지만 나는 그때도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내겠다는 마음을 굳게 품고 있었다. 하지만 눈이야 높은 곳을 바라본다 한들 발은 땅을 딛고 설 수밖에 없다. 꿈이나 바람과 관계없이 현실에서는 매일 그저 그런 단순한 일을 해내기 위해 허덕였다. 어제 하던 일을 1cm 아니 1mm라도 진척시키기 위해 하루하루 땀 범벅이 되도록 일해야 했고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하나 처리하면 또 하루가 꼬박 저물어갔다. 이런 일만 매일 반복하면서 대체 언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때의 나의 꿈과 현실의 격차가 너무 커서 종종 절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생이란 오늘 하루를 쌓아가는 것이며 지금의 연속일 뿐이다. 지금의 1초가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이고 쌓여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너무 높아서 영영 닿지 못할 것만 같던 산 정상에 어느덧 올라와 있는 걸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모습이다. 제 아무리 최단거리로 가려고 해도 우선 오늘 하루를 살아내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는다. 목표 지점까지 일사천리로 도달하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오랜 속담처럼 그 어떤 큰 꿈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이고 하루하루가 쌓여야만 이뤄낼 수 있다. 오늘 하루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자연히 내일이 보일 것이다. 또 최선을 다해 그 내일을 살면 일주일이 보이고 일주일을 열심히 살면 한 달이 보일 것이다. 일부러 미래를 보려 하지 않아도 지금이라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미래는 자연히 보이게 되어 있다. 나 자신도 분명히 거북이 걸음을 걷는 인간이었다. 그럼에도 느릿한 걸음을 묵묵히 옮기다 보니 특별한 것 없는 하루가 모이고 지속되어 어느덧 회사의 규모가 커져 있었고 나 역시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연히 내일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내다보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우선 오늘 하루에 충실하라. 그것이 결국 꿈을 실현시키는 최선의 길이다. 여기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루에 할 일들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은 그것이 모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이루는 법, 목표를 이루는 법을 봤고요. 이 뒤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6가지 정진. 마음을 옳은 방향으로 연마하여 재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격이 높은 사람,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과제이다. 그것이 살아가는 목적이며 인생을 사는 의 그 자체라고 해도 좋다. 우리 인생은 인간성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수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는 결코 깨달음의 경지, 더할 수 없이 높은 선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죽는 것이 아닐까? 즉, 태어났을 때보다 죽을 때의 혼이 조금은 더 진보한, 조금은 더 마음이 연마된 상태라면 된다는 것이다. 제멋대로 이고 감정적인 자아를 제어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배려심이 싹터 조금이나마 이타의 마음이 생겨나는 상태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타고난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다양한 고통을 맛보고 슬픔과 괴로움에 버거워하면서도 살아가는 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단 한 번뿐인 현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 그 체험과 과정을 연마제로 삼아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아 인생을 시작했을 무렵보다 마무리할 때의 혼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갈고 닦을 수 있을까? 나는 삶의 경험을 통해 마음을 연마하는 지침으로써 다음의 6가지 정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배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설파했다. 1.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노력하라. 남들보다 많이 연구하고 한결같이 지속하라. 불평분만을 늘어놓을 겨를이 있다면 1cm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 교만하지 말고 겸허하라. 중국 고전에도 겸손한 자세는 이익을 가져온다라는 구절이 있다. 겸허한 마음이 행복을 부르고 영혼을 정화시킨다. 3.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라. 날마다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점검하며 이기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비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경계하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4. 살아있다는데 감사하라.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라. 5.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쌓아라. 선행을 쌓는 집에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다.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배려 깊은 언동을 하도록 명심하라. 그런 선행을 쌓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보답이 있을 것이다. 6. 감성적인 고민을 하지 마라. 끊임없이 불평하고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속태우며 고민하지 마라. 그보다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전심전력을 다해 일에 몰두하라. 나는 이 지침들을 6가지 정진으로 마음에 항상 새겨두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글로 쓰고 보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질 만큼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 마음가짐이 하루하루의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조언이 착실하게 실천하라. 거창한 교훈을 액자에 써붙여 놓는 것보다 극히 평범한 교훈일지라도 평소에 생활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을 망치는 독을 어떻게 떨쳐낼 것인가? 석가모니는 3독이 인생을 망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욕망, 분노, 어리석음의 3독은 108번뇌 중에서도 특히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흉이며 벗어나려고 해도 도통 벗어날 수가 없어 인간의 마음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독소이다. 남들보다 윤택한 생활을 하고 싶은 무력, 빨리 출세하고 싶은 명예욕은 어느 누구의 마음에든 숨어있다. 그러면서 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생각대로 되지 않느냐고 노여워하고 그것을 손에 넣은 사람에게 질투심을 품는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휘둘리며 살아간다. 물론 욕망이나 번뇌는 인간이 생존해 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이기도 하므로 무조건 나쁘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인생을 헛되게 하는 맹독이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얼마나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생물인가. 생존에 꼭 필요한 에너지가 반대로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종래에는 멸망시키는 독이 되기도 하니 말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욕심에서 멀어지는 일이다. 이 세 가지 독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스스로 조절하고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방법에 지름길은 없다.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듯이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반성을 통한 쉬운 수행을 평상시에 꾸준히 해나가라. 또한 일상에서 매사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일에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친다. 그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내린 판단은 대부분이 본능, 즉 욕망이 내놓은 답이다. 따라서 상대에게 대답하기 전에 최초의 판단을 일단 보류하고 한 호흡 내쉬며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그 대답이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사심이 섞여 있지 않은지 자문해보라. 이처럼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성이라는 완충장치를 거치면 욕심에 기인한 판단이 아닌 이성에 근거한 판단에 가까워질 수 있다. 머릿속 사고 프로세스에 그러한 이성적인 회로를 설정해 두는 것은 욕심에서 벗어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가 최근에 리뷰한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자신의 본능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욕심, 즉 사심을 억제하는 일은 이타심에 가깝다. 자신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마음은 인간이 지는 모든 덕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최선의 가치 기준이다.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상대를 이롭게 하고 자신의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세상과 사람을 위해 노력하라. 그러한 이타의 마음이 생겨났을 때 인간은 욕심에 현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타의 마음은 번뇌의 독을 없애고 욕심으로 뿌옇게 흐려진 마음을 걷어내 아름다운 마음으로 깨끗한 소망을 그릴 수 있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욕망, 분노, 어리석음, 즉 시기, 질투, 원한을 벗어나야지 인생을 망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좋은 원인이 나쁜 결과로 통할 리 없다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인생을 근본적으로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두 개 있다. 그중 하나는 운명이다. 사람은 각자 고유의 운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의 운명이 어떠한지도 모른 채 운명에 이끌려 혹은 쫓기며 살아간다.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운명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믿는다. 사람은 확실히 자신의 의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커다란 무언가에 지배되어 살아간다. 그 무언가는 인간의 희로애락에 관계없이 큰 광가도 같은 인생을 관통해 거침없이 흐르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드넓은 바다로 데려간다. 그렇다면 인간은 운명 앞에서 완전히 무력한 걸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인생을 근본적인 곳에서 다스리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즉,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이 논리는 인생에 생기는 모든 일에서 원인과 결과를 똑바로 연결해주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법칙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며 그것들은 틀림없이 원인이 되어 결과를 만들어낸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원인이 되어 반드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한 대응이 다시 또 다음에 생기는 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인과율의 무한한 순환은 운명과 함께 인간의 인생을 지배하는 섭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장에서 마음이 부르지 않는 것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며 따라서 인생은 마음이 그리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도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 일이 씨앗이 되어 그대로 현실에 가져다 준다. 또한 3장에서 마음을 수양하고 인격을 높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수양된 좋은 마음이 좋은 인생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운명과 인과응보라는 두 가지의 큰 원리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지배한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천은 운명이라는 날실과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시실이 얽혀 짜여진 것이며 인생이 운명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과응보가 지닌 힘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이 곧바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운명의 간섭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운명보다 약간 더 강하다는 사실이다. 인생을 다스리는 이들 두 가지 힘 사이에서도 역학관계가 존재하는데 인과관계가 지닌 힘이 운명이 지닌 힘을 조금 더 상회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사용해 타고난 운명마저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하면 운명의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 즉, 인간은 타고난 운명에 지배받지만 자신의 좋은 생각과 행동으로 충분히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이다. 여기도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운명이 좋게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나모리 가즈오님이 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구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소개한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